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 약 300만 원 가까이 저렴한 것이죠. 그런데 굳이 똑같은 차량을 비싸게 주고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실 때 제값 주고 구매하시나요? 같은 차를 사시더라도 약 1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참! 영상 시작하기 앞서 중고차 딜러분들께는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대한민국 인터넷업계 1위 인터넷TV원에서 더욱더 강력해진 지원 혜택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인터넷TV 결합해서 바꾸면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까지 하면 30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TV 바꿀 때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인터넷TV원에 전화하셔서 당일 설치로 빠르게 목돈 마련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고차 시장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어떠한 중고차를 사시거나 똑같은 차량을 구매하셔도 약 1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아주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한 개인 거래가 있고,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한 딜러와의 거래가 있고요. 또 중고차 거래 카페를 통한 개인 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고차를 구입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적용되니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똑같은 차를 사더라도 약 1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앞서 한 차를 특정해야겠죠. 어떠한 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약 8년 정도 지난 BMW 5시리즈 차량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차량은요 BMW 5시리즈 520D 차량입니다. 연식은 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5천 킬로 정도 달렸습니다. 자, 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총 얼마가 들까요? 일단 차량 가격이 2,3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차량 비용 들죠. 그리고 취등록세 들죠. 그리고 보험이 듭니다. 일단 차량 가격은요 100만 원 이상 무조건 저렴하게 절충할 수가 없어요. 인기 있는 차량들은 절충이 안 되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취등록세, 요건 잠깐 건너뛸게요. 그리고 세 번째 보험은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릅니다. 뭐 삼성화재, 현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등 각각 다르니까 하나씩 다 보험료를 산출한 다음에 가장 저렴한 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를 산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적게는 몇만 원부터 아주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 차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차를 구매하시더라도 무조건 최소 세 군데 이상의 보험사를 컨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돈도 아낄 수 있죠. 그리고 대망의 두 번째로 말씀드린 취등록세 문제입니다. 자, 이 취등록세는요 차량가액의 7%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선택한 차량이 2,350만원입니다. 단순하게 2,350만원에 7% 하면 얼마일까요? 164만 5천원이 나옵니다. 실제로 취등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 담당 딜러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BMW 5시리즈 520D 차량 보고 연락드립니다. 아, 예. 요 차량 혹시 취등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취등세는 8%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차량 금액이 8%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제주 관리비용이라 해서 44만원 상당히 받는 거 별도로 있습니다. 그 취등록세가 7%가 아닌가요? 10%인데 공채하고 합치면은 8% 정도 돼요. 네. 아, 그러면은 2,350만원에 8%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예, 예, 그렇죠. 자, 통화 내용 들으신 것처럼 취등록세가 7%는 맞지만 공채 비용까지 약 8%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2,350만 원에 8%면은 약 188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2,350만 원에 7% 한 것보다 약 20만 원 정도 비싸진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똑같은 매물을 개인으로 구매했을 때는 취등록세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직접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전화해봤습니다. 네,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네, 차량 과표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버에? 네, 과표가 695만 원이요. 695만 원? 네. 695만 원에 7%가 취등록세가 맞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동일한 차종의 과표가 695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695만 원에 7%만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산한 결과 48만 6천 원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차량 가격이 2,350만 원인데 취등록세 가격만 딜러한테 구매했을 때랑 개인한테 구매했을 때랑 약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네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중고차 상사에서 구매하게 되면은 보증보험도 되고 기본적인 관리가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개인 매물로 구매했을 때 차량이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받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고차 매물을 구매했을 때 보상을 100% 받느냐? 아니죠. 근데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 그럼 보증보험료는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몇십만 원 내야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차량 엔진 미션에 문제가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보증보험에서 수리가 되겠죠? 그렇게 파고들면은 당연히 중고차 상사 매물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문제들이 전혀 없을 만한 차량을 구입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매물을 한번 컨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띄워드리는 차량은 똑같은 BMW 5 시리즈 차량입니다. 530i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3만 킬로, 연식은 22년식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어요. 쉽게 말해서 엔진 미션이 문제가 생겨도 보증을 BMW 서비스 센터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중고차 보증보험이 필요할까요? BMW 자사 보증이 된다고 하면 엔진 미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쉽게 보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차량의 차량 가격은요 4,920만원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차량의 취등록세도 한번 알아볼까요? 단순 7%만 계산했을 때 344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차량의 취등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요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 딜러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BMW 5 시리즈 차량 22년식 3만 킬로 탄 거 보고 연락드리거든요. 아, 3만 킬로 타고요? 네네. 요 차량에 그 취등록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360 정도 나올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제가 단순 계산한 7%보다 더 높은 360만원 정도가 취등록세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딜러분도 7%가 아닌 약 8% 가까이 계산을 하셔서 저한테 그 비용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 똑같은 차를 개인 매물로 구매했을 때는 과연 얼마가 나올지 제가 직접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전화해봤습니다. 네, 차량 과표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3...9...하... 차종이 어떻게 되세요? BMW 5 시리즈요. 차량 과표 3,083만원이요. 그러면은 취등록세가 얼마 발생하는 거죠? 거기 취등록세를 적용하시면 되세요, 선생님. 210만원이 조금 넘는 거네요. 계산기가 바로 옆에 없어서. 일단 과표는 3,080만원이 나온다고 하고요. 취등록세는 여기에 7%인 21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차량을 딜러한테 구매했을 때랑 개인 매물로 구매했을 때랑 약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어떠신가요? 이제는 뭐 보증도 남아있어. 보증의 문제도 없고 이 차량을 구매해서 엔진 미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이 아주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득이에요? 중고차 딜러한테 구매하는 것보다 개인 거래를 해서 구매하는 것이 약 150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일단 단순 계산으로는 이 정도지만 중고차 딜러한테 구매했을 때는 매도 비용이 나가고요. 그리고 중고차 딜러 알선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비가 나가겠죠.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 요거를 다 종합해보자면은 개인 매물로 구매하시는 것이 약 300만원 가까이 저렴한 것이죠. 그런데 굳이 똑같은 차량을 비싸게 주고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넷 가입은 비교원으로 했겠지. 구독을 했나? 이렇게 제조사 보증이 되는 차량들을 구매하실 때는 무조건 개인 매물로 구매하시는 게 득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